첫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모든 대장경의 여러 가지 모든 대장경의 총론, 대장경을 이제 하나의 논으로서 이제 간파했는 것이 귀신론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모든 경전의 간과 심장을, 그 경전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을 하나로 깨뜨린 것은 오직 이 귀신론 뿐이다. 이래서 제가 이 귀신론을 반드시 천독, 만독, 십만독 하시라, 이런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소견이 있겠습니까? 원효선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차 등배 중에 이러한 모든 경전들, 함경, 영락경, 대품경, 대지경, 건국경, 동성경, 뭐 법화경, 열반경, 성만경, 능가경 할 것 없이 모든 경전을 해통해서, 허구장은 대장경을 해통하면 오직 대장경을,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해석하고자 한다면은 그 중에도 핵심 중에 핵심을 하나로 깨뜨린 것은 이 귀신론 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 강당에서는 10년 동안 강의, 저기 강의를 하는 와중에 오직 귀신론 한 가지만 이렇게 저 가르치죠. 보려고 하면은 사실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논서와 모든 경전에 대해서 또 해박한 소견을 가지고 있어야 또 이 귀신론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겠죠. 그리고 그만큼 깡깡 귀신 차돌 능음이라 하듯이 굉장히 귀신론이 어렵습니다. 슬쩍 한번 보고 지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것을 자기의 그 셰프가 자기의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들려고 하면 된장찌개도 몇 번 끓여야 되겠습니까? 짜장면도 몇 번이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글을 쓰는 그 서예가가 자기의 서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한석봉체가 되고 뭐 그와 같이 구량순체가 되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만이 지금의 띔틀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띔틀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기술을 하는 것처럼 자기 기술이 된다면은 진짜 백절불굴이라 100번, 10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상태를 가져야 되죠. 간호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나무는 타더라도 마디를 잃지 않고 절개를 잃지 않고 혹은 부서지더라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이 귀신론을 잃지 않은 사람은 저는 이렇게 볼 때는 공분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소송을 막론하고 또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이 대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온다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경전 가운데 간장과 심장을 하나로 깨뜨린 것은 오직 이 귀신론뿐이다. 오직 이 귀신론뿐이다. 원효선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귀신론뿐이다. 하나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론 본문 속에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문에 이르되 귀신론 본문 가운데 얘기를 열의 강대한 신법의 무변한 뜻을 총섭하고자 한 까닭으로 응당히 이 논을 설한다 하셨나니라. 귀신론의 뜻이 이미 이와 같을진대는 열면은 펼치면은 무량무변한 뜻으로 그런 종지가 되고 또 거두어들이면은 좀 거두어들어서 펼쳐서 얘기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고 또 닫아서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이문 일심의 법으로 요가 되는지라 아주 추요가 된다. 이 돌쩌기처럼 이게 지돌이처럼 그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옆에 문 닫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요긴한 것이라 요긴한. 이 문의 안에, 진연문과 생멸문의 안에, 진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지극한 진리를
2판의 세계를 진리라고 하잖아요.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으로 벌어지는 사실의 4판의 세계를 또 이제 생멸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여문 속에 생멸문이 있고 생멸문 속에 진여문이 있지만 귀신은 저기 해석할 때 보면 원효스님은 또 진짜 진여다운 진여는 그 이건 생멸문이 있는 진여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본문 중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참 하늘의 달이 저 달이 바다에 그 큰데 큰 물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도 젖지 않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놓거든요. 자, 이 문의 안에 만 가지의 뜻을 용납하되 어지럽지 않고 무변한 뜻은 일신과 같이 혼용하도다. 이로써 열고 닫음이 자제하고 세우고 파함이 무예하여 열지만은 펼치지만은 뭐 문제가 풀풀 날리든지 번거롭지 않고 자 순서가 있다니 펼치더라도 우산 펼치듯이 착 펼쳐지고 꽃이 피듯이 지금 온 산에 잎사귀가 달리고 있어요. 잎사귀가 달리고 있다고 새 이파리가 달리고 있어요. 올해 이파리 작년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올해 이파리 나무 나무마다 달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의 공부를 해야 돼요. 올해의 꽃이 피고 있어요. 오늘의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오늘의 생각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는 30명 되더만 또 8명이 또 어디로 탈출해 버리신가. 참 근기도 희한한 근기들 다 있네. 한 분 또 요가니까 들어오셨다. 입수의 장단이라고 이 물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렇게 조리질 해보면은 이게 알맹이만 끈져지고 돌뼈는 뒤에 남고 쭉쟁이를 키질을 하면 쭉쟁이는 다 날아가고 알맹이는 뒤에 남잖아요. 그걸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오늘처럼 그 말 안 듣는 법문 듣다가 도망가는 중들 오천 태석 있어요. 비구들 오천 태석. 법화경 잘 아시죠? 부처님 법문 하시는데 맨날 하시는 소리 또 한다 하시는 소리 또 하신다 해가지고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간 그 잘난 아란들을 보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쭉쟁이라 그랬어요. 쭉쟁이는 다 가고 좀 찔이 모자라는 사람들 법문 듣고 있는데 알맹이만 남았다 이랬거든. 이거는 지금 돌멩이만 남았나? 열지만은 번거롭지 않고 합하지만은 옹졸하지 않으며 세우지만은 주장하지만은 얻은 것이 없고 없애지만은 이런 것도 없다. 참. 이래서 무주이주라 머무름 없이 머무르고 무념이지라 생각 없는 것으로서 제대로 그냥 알아신다. 생각해서 아는 것은 기특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서 알아지는 게 몇 개 있지만 그게 뭐 잘났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생멸법일 뿐이라. 생각 없이도 이렇게 잘또 일어나고 잘또 잠든다. 잘또 소화시키고 잘또 걷는다. 참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얘기를 우리의 길이라고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이 어른들이 대학을 50만씩 받나? 그 옛 어른들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원효스님께서 마명보살의 이 귀신을 찬탄하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찬탄을 넣었거든요. 뭐라고 해놓으셨습니까? 이것이 마명보살의 오묘한 기술이다. 묘술이다. 마명보살이 정말로 아름다운 솜씨다 이 말이에요. 줘도 준 바가 없고 받아도 받은 바가 없다. 우리 흔히 이제 그 관 삼륜 청정하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삼륜 청정이 뭡니까? 주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받는 물건도 청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니, 다 뒤뜯어볼까. 주는 사람도 준 바가 없이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야 되고 그죠? 받는 사람도 받은 바 없이 받아야 되고. 예? 네. 마치 햇빛은 쏟아지고 콩도 익어가고 감자도 익어가고 옥수수도 익어가는데 서로 주고받은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꽃은 저렇게 색깔을 피워가지고 꽃이 피고
태양을 많이 받는 데는 국화도 하얗게 피어. 조금 덜 받는 데는 국화 그늘지면 노랗게 피어. 똑같은 종자인데도 그래. 제가 살펴보면. 더 그늘진 데는 국화가 어떻게 피어요? 갈색으로 피어. 똑같은 건데 그렇게 피어. 참 여러 가지를 한다. 그렇죠. 햇빛을 모두어서 꽃을 피우는 것은 기특한 일도 아니라 달빛을 모두어서 꽃을 피우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법 시대에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산산꽃이 피는 것처럼 별빛을 모두어서 피우는 것이다. 별빛을 모두어서. 삐끗이도 않은 빛. 설사 또 별빛이 없고 구름이 꽉 끼면은 LED빛 이걸로 의지해서 우리 또 꽃을 피워야 돼. 울며 불며 이 사바세계에 선지식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다 하면은 이 귀신론 같은 거라도 선지식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등불을 밝혀가면서 그래 자등명 법등명 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한테는 귀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론이 있다니까. 다행이고 다행이지. 이거 아니면 험악하게 감속에 묻힐 뻔 했잖아요. 이거 아니면 허망하게 다비장으로 갈 뻔했잖아요. 자, 이것이 이 귀신론을 봐야 잔디를 밟을 수 있고 귀신론을 봐야 하늘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구름과 꽃이 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물기운을 새파랗게 거두어서 잎사귀가 되고 바람기운을 갖다가 맑은 걸 모두코 모두코 해서 꽃이 터질 때는 향기가 돼서 터지고 땅기운을 빨아당기고 빨아당겨서 단단한 줄기가 돼가지고 소나무도 되고 낙낙장충도 되고 느티나무도 되고 느티나무 줄기 이마타잖아 이마타. 그 이제 뭐 땅기운 못 얻고 물기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 하거든.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것과 단단한 것을 잘 조화롭게 섞여서 살아가는 자연과 인간과 사회와 경제와 뭐 국가와 세계가 형성되면 좋은데 전부 다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희한하네. 그러나 이 논의 어치가 깊고도 심오해서 뭘 숫자예요, 그죠? 심오하다 이 말이야. 심오해서 종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귀신을 엉터리를 해석한다 이거요. 서포르지 짜장면 몇 번 볶아보지도 안 하고 짜장면 집, 중국집 장사한다 이거지. 그거 되겠어요? 해석하지 마라 이거예요. 해석하지 마라고. 제가 이제는 언급 안 하겠지만은, 어느 스님, 저 귀신은 강의는 듣지 마라 하잖아요. 제가. 이제는 얘기 안 해야지. 소문 다 가는데 마 죽을 거야. 그런데 책에 적어 놨으니까, 오조 스님이 그때부터 해놨어요. 옛날로부터 종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짓단에는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귀신을 몇 번 읽어보지도 안 하고 이게 가만히 쳐다보면 어떠냐면은 조금 먼저 글을 받는 것뿐이에요. 미국을 잘 아는 게 아니고 미국에 2, 3일 전에 갔는 사람한테 또 미국 얘기 들어봤자 그게 그거지. 어때? 그래요? 예? 아, 그렇잖아. 미국 땅에 사는 사람한테 미국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죠? 광주 땅에 사는 사람한테 광주 얘기를 들어야 되고,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서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럼 귀신론 어때요? 평생토록 귀신론 속에서 살면서 거기서 노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이해 가세요? 미리, 남보다 미리 좀 해. 그걸 먼저 본 걸 그걸 가지고 가르치려고 이러면 그 골치 아픈 것이라. 우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스님들이. 그 종지를 갖춘 사람이 매우 적다. 아예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떠냐. 정말로 지 각각 시시각각 지 익힌 바대로 지 깜냥껏 지 그 이게 뭐 어디 암경이 최고니 뭐시 뭐 삐딱사나가 최고니 뭐 그 뭐고 그거 하두선이 최고니 또 뭐 암경이 최고니 여러가지 그래 자기의 논리를 나는 전공이 뭐다. 전공이 어딨노 전공이. 마음은 전공이 없어요. 마음은 전공이 없다고. 마음은 전공이라 하면은 정직일 뿐이요. 정직. 당장 정직한 거. 내부터라도 그게 되겠어요? 잘 안 되지. 중원 전공이 정직이요. 정직. 귀신론에서는 여실수행이라고 나와요. 진실수행.
진실 수행. 정곡은 정직하면은 모든 데 다 통해요. 그 부처님은 그래서 정직한 걸 깨달아가지고 정직했기 때문에 정각이라고 그래요. 정각.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길을 뭘 하죠? 팔정도. 에헤이, 팔정도. 저를 잘 안다. 큰 소리를 좀 해줘요. 에? 네. 자, 능히 생각을 비워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예? 종지를 찾지 못함에 말 찾지 못함에 말미암아 종지를 찾지 못함을 말미암아 가지고 소위로 논주의 뜻에 귀신론을 지은 마명보살의 뜻에 가깝자에게 지 멋대로 엉뚱하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도 딱딱 분리해 놨어요. 혹은 어떻게 해요? 근본 저기 아까 뭐라 했노? 금수소 서울 한강 줄기 금망소 자 천재났다. 하여튼 낙동강의 근원 자리가 항지예요, 그죠? 네. 항지를 가고자 하면서 바라보면서 어디로 둥둥둥둥둥 떠내려가서 항지로 안 가고 어디고 낙동강 끝에 저 명지로 가거든요. 명지 에 김해 끝에 거꾸로 간다 이 말. 또 잎사귀를 잡고는 줄기를 잊어버리고 그 지엽에 떨어져 버리고 인생 자체가 참 그 선녀의 여러분들이 배운 선녀 서문에 어떻게 나와 있죠? 적엽심지는 아불렁이라 기억나시죠? 적엽심지는 에? 응자선생님 어떻게 돼? 적엽 잎사귀를 따고 심지 가지를 찾고 더듬는 거는 그죠? 아 불렁이라 에이 참네 선녀 서문에 나오듯이 그거는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 행각 선생님도 뭐 이런 걸 다 봤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줄기를 잊어버리고 혹은 또 뭡니까 옷깃을 이게 소, 이게 옷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디에 소매에 갖다 붙인다. 근본이 뭔지 바뀌어야 될 게 뭔지 바뀌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분별 망상심을 가지고 그 망상 분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저기 그 근본 일심의 진심의 자리로 착각해서는 일심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그 부채고 그거 갖다 붙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냥 포항제철 용광로에 갖다가 혓바닥 붙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요. 혓바닥 갖다 붙이면 혓바닥이 있겠어요? 어떻게 견디지 못하지. 혹은 가지를 또 잘라가지고 뿌리에 갖다 대는 도다.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이 귀신론을 해석하는데 제발 그렇게 보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론을 해석하면서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원효 스님 것을 의지해야 돼요. 그 귀신도 골라가면 좋아요. 표. 자, 예, 됐습니다. 귀신은 골강 요겁니다. 귀신은 골강인데, 요거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아마 정리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저걸, 자료실에 다 올려놨죠. 자료실에 다 올려놨는데, 제 카톡 단톡방에도 있고 있는데 다운받으셔가지고 저기 인쇄하셔도 괜찮고, 인쇄 뭐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료는 제가 다 공유를 하니까. 아니면은 그 사무실로 제 연락하시는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 골강 도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에는 다만 이 논문을 귀신론을 의지해서 찬술한 바 도와서 저술한 바 경본에 경의 본에 소속되고 당할 따름이니 이 원효스님이 귀신론을 의지해가지고 또 좋고 또 그걸 또 경전을 의거해가지고 정확하게 귀신론 자체가 대장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의 취지가 취지가 같은 이들은 소식할지니라 뭐 이렇게 소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인이라 원효스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소식할 뿐이로다 해놨어요.
종체를 표함을 마쳤다. 이런 거죠. 제목을 대는 뭐고, 성은 뭐고, 귀신은 뭐고, 노는 뭐다.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 말씀드리자면은,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조금 올리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소라고 하는 건 있던 현상이나 있던 조건들이 소멸되는 것을 소라고 하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생식되고 번식되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의학에 보면은 극한 정열이라, 추운 것이 극한, 극에 달하면은 열이 납니다. 사람, 우리가 손이 되게 시려우면은 손끝에 막 열이 아리잖아요. 그죠? 몸이 살려고. 그렇게 뭐, 몸이 막 부르르 떨리고, 몸이 떠는 거는 몸이 스스로 이, 너무 추우니까 히팅 하려고 하는 그런 몸에 떠는 열이 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몸 자체가 부족하는 것 같았으니까 사람이 손을 막 비벼가지고 열을 이제 또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 극한 정열이라 되게 추우면은 몸이 열이 나게 돼가 있고, 극열적한이라 또 되게 뜨거우면은 또 차가워지게 돼가 있어요. 그걸 소식이라 합니다. 이 소식이란 말은 쉬운 말로는 생멸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라고 하는 것은 멸이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신진대사라. 대라고 하는 것은 있는다고 하는 말은 생이라는 말이고, 음식을 먹는 거죠. 해항할 때처럼 해, 먹는다 이 말이고,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은 사양한다 할 때 사자 아니에요? 배설한다 이 말이에요. 먹고 배설하고, 이게 이제 신진대사, 소식, 또 뭐 뉴스, 올덴 뉴스, 에? 오래된 거, 새로 생긴 거,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소식이라는데, 원효선님은 그 지치가 같은 이는 소식할지니라, 소식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식이라고 하는 건 모으는 걸 그것도 식이라 하고, 흩어버리는 것을 그 취합하는 거,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 이와 같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소식이라고 그래요. 한번 잘 봐라 이런 말씀이죠. 종체를 표함을 마쳤다. 그러니까 종체는 끝나고, 귀신은 원효선님 서문이 뒤에 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가해를 통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제 저기 쉬어가는 광고 시간에 광고 하겠습니다. 이것인가요? 자, 오늘 그 온라인으로 그 참석하신 스님들께서 한무불전 온라인 개강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시고, 오늘 여기는 저 왜 바깥에 한 열한 분은 또 박수를 안 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한 30~40명 모여서 지금 공부를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스승의 날 미리 땡겨서 이렇게 했다는데 여기 왜 앙코가 없노?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푸짐하게 이게 꽃다발이 두 개 들어왔는 기념을 해가지고 강의는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문을 이렇게 끝내고 서론 한번 좀 들어가겠습니다. 서론 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지극정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시방의 최성어 변지하시며 생무의 자제하사 구세대지자와 흑피신체상의 법성진여해와 무량공덕장의 여실수행 등하옵나니 이 용령 중생으로 제어 사사지바고 기대성 정지하야 불종부당곤이다. 이 서론은 이제 귀신노 여기 서론은 두 가지로 이제 본문이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삼보에 기이하는 대목, 하나는 귀신론을 지은 뜻.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네. 짧으니까 그 밑에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의 그 해석은 전부 원효 스님의 소를 제가 거의 의지해가지고 해석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원효 스님의 뜻을 대충 공부하시다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귀신론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부처의 길로 장엄스럽게 거룩하게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삼보에 대해서 기의가 먼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심 기명례 하듯이 기명진 시방을 기명한다. 목숨 바쳐서 기의한다. 진시방의 최성어 변지시며 생무에 자제하사 후세 대비자와. 여기서 가장 수성한 업으로 두루하시며 온 시방 세계에서 가장 수성한 업으로 두루하신다. 가장 수성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업 중에서 수성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터도 말도 덜도 말고 정말 내보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알게 모르게 도와주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 모자라는 새까만 중생들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수성한 업으로 팔상성도를 보이시면서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그 다음에 사문, 유관상, 유성, 출가상, 수화학설상, 수도상, 수화학마상, 녹원전법상, 쌍님, 열반상까지 오실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실 필요가 있듯이 온 것처럼 해서 중생을 위해서라면 못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자주 가져야 돼요. 여기서 가장 수성한 업으로 두루 아신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아는 체를 안 하시니까 무불지나 이사라. 모르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은 이사라 이미 다 버렸다. 그렇지 빈깡통이 요란스럽다고 저부터라도 얼마나 이게 이제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서버렇지 빈깡통이 요란스럽다고 저부터라도 얼마나 뭘 아는 체를 많이 합니까? 제가 뭐 콩을 압니까? 사실은 파철을 압니까? 에? 단감을 압니까? 뭐 꽃감을 압니까? 땡감을 압니까? 아, 그래도 감도 못 잡아. 색심이 걸림없이 자제하시어. 색신이 걸림없이 자제하시어. 그렇죠. 불신충만 업업계 수연부강 미부지라. 세상을 구제하는 대자 대비하신 분과 세상을 구제하시는 인간을 구제하시는 대자 대비하신 분이라. 이런 분이 이제 부처님이죠. 그래서 세상을 구제하는 데는 세상을 구제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비심이구나. 그 자비심은 누가 심어준다? 우리 자신이 자비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다. 악독한 사람도 뭐 어디 물덩그러 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독하고 독하고 독하게 독한 마음 먹다가 결국은 독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대자대비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여자는 질투로 여기 원효스님 해석에 대성 귀신론을 해석하시면서 원효스님 요 대목을 그렇게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약한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질질 짭니다. 울어요. 우는 것으로서 힘을 삼고 그리고 여자는 뭐 또 연약하고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질투로서 힘을 삼습니다. 뭐 사천에 논사면은 자기는 막 쫓아 약국 가서 정난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설사약사로 가는 사람들. 하여튼 질투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한 마음이 많고 한스러운 마음이 많고 아끼는 마음이 많고 가위로 듣고 숨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질투를 많이 하게 되고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또 교만하죠. 교만한 사람들은 남 해코지 잘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일련의 그 인간관계가 쭉 형성되는 것을 기신론 속에서는 잘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남을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는 질투가 잘 없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남보다 힘이 약하고 생긴 게 또 못 생기고 또 돈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자기가 불만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는 남에게 대해서 불만 많은 사람이 질투를 합니다. 질투를 하고 또 저기 자기한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 왕년에 이러고 뭐 대표적으로 저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질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수행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출가나 재가를 다 떠나서 출가 수행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뭘로 힘을 삼는다? 인욕으로 힘을 삼는다. 출가 수행은 인욕으로 힘을 삼는다.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봐도 잘 참습니다. 뭐 차 남 낑겨 들어와도 잘 참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남들이 내 차 앞으로 낑겨 들면 난 내려가자. 그 차 본네들 다 쥐 뜯어본다니까. 본네들. 쌍라이트 켜면 그 차 라이트를 다 뽑아버리고 막 이랬어요. 하여튼 수행자는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이익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이익과 손해도 있겠습니다만은 물질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뭐 그런 것들은 다 헤아릴 수 없지 많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칭찬하고 헐뜯는 데 대해서 좀 무덤덤하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고소고발장 써가지고 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람직한 뭐 정의 구현의 미명하에 사람을 그렇게 고치는 것은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진정으로 종교인의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헐뜯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생밖에 안 되니까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기 그 남을 배려하는 거. 그 인욕이라고 하는 건 여덟 가지 조건을 내놓습니다. 이익과 쇠, 쇠망한 거, 손해보는 거, 회, 남이 내 안 보는 데 해방 놓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 남이 내 안 보는 것에서 하, 그 선생님 참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칭찬해 주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 눈앞에서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도 칭찬하면은 막 봐서 지금 입이 막 기잡을 가는데 이만큼 올라가다 예. 이래가지고 이따가 남이 그쪽에 뭐 앞에서 헐뜯으면 스님은 꼭 내만 뭐라 한다 해가지고 눈물이 그냥 가끔씩 뚝뚝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칭찬과 헐뜯음에 지문에 그런 얘기 나오죠. 희노를 불형어색하면은 희노를 불형어색이라 기쁨과 슬픔을 얼굴에 제발 나타내지 마라. 포카페이션은 별로 안 좋은 거지만 희노를 불형어색이라고 하는 거는 삼위유리의 사마타로 갈 수 있는 선정 삼매로 갈 수 있는 인욕이 돼서 정진바라밀로 악업장을 소멸하러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여기 수행의 인욕입니다. 인욕. 대지도론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대지도라고 하는 것은 마하 지라고 하는 것은 반냐 도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이잖아요. 마하 반냐 바라밀 경에 대해서 해석한 논이 바로 대지도론입니다. 해, 뭐, 도, 뭐, 경이라고 또 이래 또 얘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수행의 큰 요체를 바라밀 행을 딱 세 가지만 해놨지만 그 세 가지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베풀어 주지 못하는 보시 바라밀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수행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인욕 바라밀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보시 해가지고 지게하지 못한 사람 인욕을 못 넘어가니까 인욕 바람이 넘어가면 정진 선정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뭐 넘어가냐면 반야 바람이 나옵니다.
건강경 여러분 다 아시죠? 결국은 베풀어주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탐심이 없는 사람은 탐심이 없으니까 손해되고 이익되고 헐뜯고 칭찬하고 괴롭고 즐거움에 대해서 무심해진다. 인욕이 됩니다. 인욕이 되면 다시 그 중간에 가정이 많지만은 턱 넘어가면은 인욕이 잘 되면은 저절로 선정이 와닿게 되고 아, 잘 참는데 뭐 그저 고요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본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반야바람이 환하게 돋아가지고 모든 걸 잘 쓴다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아까 파상족의 파를 얘기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반야바람일 적비 반야바람일 시명 반야바람일 인욕바람일 적비 인욕바람일 시명 인욕바람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은 것도 다 방편인데 어쨌든지 세상을 구제하는 그리고 아라한들은 삼매로서 힘을 삼고 부처님은 뭘로 힘을 삼는다? 대자 대비 대자 대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 나왔던 무연 대비입니다. 무연 대비. 자, 이제 불보는 그렇게 찬단해서 끝나고, 자세한 건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고, 제가 강의하는 거는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급히 신체상의 법성 진예해와, 요 부분은 이 법보와 불, 성본데, 그 밑에 성본은 무량공덕장의 여실수행 등 하옵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 부분에 가가지고는, 원효스님하고 현수스님하고 해석이 달라요. 현수스님은 무량공덕장까지를 법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원효스님께서는 그걸 성보다 했는데 원효스님 이후에 80권 하엄경을 그 번역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실찬한다. 네, 실찬한다 스님이 귀신론을 번역했는 원효스님이 하신 번역은 진재삼장이 번역하신 거예요. 그죠? 원효스님 선배님이 번역하신 거죠. 후배 실찬안타가 번역했는 분을 보면은 원효스님 의견이 맞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주석 밑에 이렇게 보면은 요 부분에 이렇게 보면 보이죠? 제가 이렇게 꺼놨어요. 요 밑에 빨간 부분 있어요. 보입니까? 네. 예. 그 무량 공덕 장성 한번 해보면은 자 귀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귀신론은 번역본이 한문으로 번역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진재 삼장이 번역하신 거고 하나는 실차 난타가 번역한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현수 스님이나 원효 스님이나 해원 스님은 누구 거? 진재 삼장을 해석합니다. 네. 감산 덕천스님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명나라 시대 때 또 대도인 지옥 스님은 누구 거? 실차 난타의 귀신론을 해석한 그 귀신론 열망소라고 합니다. 예? 네. 모두 여러분들 요즘 저쪽에 서점에 가면 책이 나와 있어요. 네. 명호 선생님 하신 분이 잘 번역해 놓으셨고 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지국생 번역도 좋고 또 오 누구신가 그분이 또 오 진태 이름 누구죠? 그분이 번역하 감선 덕정 선생님의 귀신론 직해 그런 것도 한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원효 스님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부처님 몸 체상의 법성 진여의 바다와 뭐 요거는 저 뒤에 그 23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은 23페이지 진여의 이름을 맺다 마땅히 알라 당자라 일체법을 불가설 불가연고로 명이 진여라고 한다. 진여 법성의 진여가 법성 진여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 네. 참고가 써놔야 되겠죠. 페이지 몇 페이지? 23페이지. 진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저 뒤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뭡니까? 그러니까 법성 진여해라고 하는 것은 줄이면 뭐가 됩니까? 법회가 되죠. 네. 그 법회. 네. 예. 법성의 부처님 바다. 그걸 다른 말로는 법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네. 부처님 어디서 탄생합니까? 법에서. 법에서 탄생한다. 그러니까 법보가 사실 먼저죠. 네. 법보, 불보, 성보. 네.
그런데 이제 불보를 이제 앞에 치죠. 자, 그 다음에 성보는 무량 공덕장, 한량 없는 공덕을 쌓아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공덕의 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심장입니다. 그죠? 마음속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쌓아놓는다. 이것이 이제 무량 공덕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여실수행 등 하옵나니 이랬는데, 여실수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수행하는 분들께 기합니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원효선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이 여실이 수행할 수 있다. 아무나 여실이 진실되게 실제와 같이 진실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지보살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수행의 차별로 평등으로 나누는 1, 2평등하지만은 다 부처니까, 차별로 나누자면 유치원생이 있고, 국민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이렇게 막 갈라지듯이,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이때까지를 꿈속의 깨달음이라 합니다. 십신, 이거는 범부의 깨달음이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깨달음이라 하죠. 그리고 이 마음의 가치를 알지만은, 마음의 가치를 알지만은 아직도 테레비로만 이렇게 보고, 실제적으로 그 라이브 방송을 한 번도, 라이브 방송만 보고, 실물, 라이브, 뭐라 하죠? 라이브 공연을 한 번도 못 본 거야. 라이브 공연을 본 사람이 견도라 그래, 견도. 견도. 꿈속의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라이브 꿈을 눈을 딱 깬 사람, 그 덜 깨먹는 사람들은 아직 그거 저거고, 사면이라 하고, 성인이라 하는 분들은 여실수행, 참깨를 먹는 사람들. 네. 이해가세요? 네. 안되면 참깨를 그저 새벽 시간 가서 몇 대를 사가지고 이렇게 막 달아놓으면 참 깨달아버려. 참 깨달아. 예? 네. 여실수행이라고 하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각가지 뒤에 한번 보세요. 여실수행은 정체지를 뜻하며 등은 후덕지를 뜻한다 해놨죠. 그죠? 네. 여실수행이라고 정체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본지입니다. 체라고 하는 건 근본이잖아요. 그죠? 네. 본체. 이해가시죠? 네. 소지장을 다 타파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 번뇌장을 다 타파한 후덕지다 이거예요. 네. 근본을 다 이제 요것도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후덕지라고 하는 거는 간을 따가지고 식초를 만들든지 꽃감을 만들든지 묘하게 여러 가지의 재주를 부리는 게 후덕지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감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됩니다. 그죠? 네. 일단 근본을 깨닫는 것을 정체지라 하고 문수보살이라 하고, 네, 이걸 이치라 하고, 네, 후덕지를 사판에 보현행이라 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문수보현, 정체지는 문수요, 후덕지는 보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느 게 돼요? 아니요, 무조건 보현이 중요합니다. 예? 그 누구냐? 보현 문수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 일란선 쌍둥이예요. 예? 네. 정체지가 된 사람 반드시 뭐가 된다? 후덕지가 될 수밖에 없다. 없어요. 땡감 가지고 쪼매난 땡감 있죠? 네. 식초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래요. 없다. 없어요. 있기는 왜 있어? 있는 거는, 그런 거는 땡감 가지고 뭐 하죠? 옷감? 물들이니까. 남, 물 떠는 거라는 거. 예? 네. 땡감 있을 때, 그거는 이제. 감식초. 감이 없어요. 자,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 중에. 오프라인인지 제가 착각했어요. 자, 오늘은 그 3보에 그렇게 이제 기한 그런 정도를 하고, 뭐, 강의 내용은 짧은데 흥분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신론을 지은 뜻 요각을 오늘 서론 마치겠습니다. 위용영 중생으로 제의 사사집이라. 위욕 뭐뭐 하고자 한다. 하여금 영자 사역동사죠. 중생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고자 한다.
하다가 윗자가 이제 본동사가 되고 역자가 조동사가 돼요. 동사를 도와주는 그리고 영자는 사역 동사의 중생으로 하여금 뭐뭐 하고자 한다. 뭘 한다? 제의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사사집이라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한다. 중생의 삿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간 중심의 인하견이 있는 하는 것고 또 객관 환경 중심의 법악견이 있습니다. 그 인하견만 다 틀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저 뒤에 123페이지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123페이지 자, 보이죠? 찾았습니까? 네. 뭐라고 나왔어요? 대치사집이라 둘째는 대치사집이 그건 또 24페이지 써놔야 되겠죠? 네. 24페이지 아니 뭐 3페이지 써놔야 되겠죠? 그죠? 3 아, 6페이지가? 3페이지 맞죠? 그래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귀신론이라든지 대장경의 얘기를 하면은 법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법 자체를. 그죠? 이런 진리를 믿지 않고 거기에 제시해 놓은 수행 방법 있잖아요. 절대 뭐 바람의 행위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절대 따라 안 합니다. 오직 뭘 합니까? 뭐 돈 많이 벌고. 남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뭐 이런 게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내부터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거의 종지를 삼기 때문에 그렇게 이와 같은 얘기하면 그건 뭐 캐캐묵고 옛날 소리 그런 거 뭐 이런 귀신론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얘기 들어봤죠? 네. 과거, 미래, 현재가 끊어진 소식입니다, 이거. 네. 이해 가세요? 옛거리 아니다 이 말이요. 예? 망고의 진리라 이 말입니다. 망고의 진리.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이 사람들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장경이라든지 이 불경에 부처님 말씀 자체를 믿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법을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질 않아요. 밀교도 안 따라가고 형교도 안 따라가고 소승도 대승도 안 따라간다 이 말이죠. 특히 뭐 여기서는 대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기 대성 정신하여 대성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불종부당권이라. 제발, 우리 마음속에 참 거룩한 자리 잡고 있는 부처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그 대목이 너무, 뭐, 감동스러운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대성 상복 보리.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없애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화하 중생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상구보리 하중생이라 이런 얘기도 귀신론 여기 속에서 삼보에 기이하고 상구보리 하중생 이것이 귀신론 서론입니다. 네. 그럼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네. 네. 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숙제하셔야 될 대목은 요 대목입니다. 요게. 지금 수업 시간에 계속 하자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뭘 반드시 읽어봐야 되겠어요? 밑에 주석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예? 네. 이거 왜 3, 40명 되는 분이 대답이 왜 이래 희미해? 밥을 안 잡수하는 거.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그 오늘 강의를 한 서너 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명 진시방의 최성어 변지하시며 생무의 자제하사구 세대비자와 흑기신체상의 법성 진여해와
무량 공덕장의 여실 수행 등 아옵나니 용령 중생으로 제어 사사지바고 비대승 중신하여 불종 부당고니다 김영진 시방의 재성어 변지야 생무예자재하사 고세대위자와 급비신체상의 법성 진여해와 무량공덕장의 여실수행 등하옵나옵나 이 용령 중생으로 제어 사사지하고 기대성 정신하여 불종 부당고니 김영진 시방의 세성어 변지하시며 생무의 자제하사 두세대비자와 급히 신제상의 법성진여해와 무량공덕장의 여실수행 등하고 용영중생으로 제의 사사지하고 기대성정시 불종부단고니다. 부처님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래 되는데 우리가 수행을 안 하면 이 부처의 종자가 어떻게 되느냐. 뽀뽀 종자가 된다. 뽀뽀 종자. 예? 네. 대성에 대한 믿음을 못 일으키면 뽀뽀 종자가 된다. 뽀뽀 종자가 되면 참... 천불이 출세라도 야무구이처라 천명 만명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더라도 우리를 구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귀신론을 여러분들 뭐 저는 강의를 이렇게 시원찮게 하지만은 신심있게 읽고 그렇게 하셔서 각자 계신 곳에서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잘 자시고 잘 쉬시고 그리고 언제나 자나깨나 하루에 12가지라도 남을 생각으로라도 도울 생각, 몸으로라도 도울 생각, 이러한 것을 자꾸 그 손으로 발로 내가 뭐 남 도와줄 게 없는가. 이것이 바로 대승의 올바른 정신을, 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고 내 스스로 자비로서 스스로 장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강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거룩하게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쭉 쉬십시오.